can't stop me, cause my pain, is gasoline. I can't wait no more, nobody. If you break my heart, it's 1, 2, 3. Boom, boom, boom. 아, 디비전2 요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5일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타이틀 업데이트 21.1 패치가 있었죠. 21.1 패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오픈이 되는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의 소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주 주간 프로젝트는 DC 중부라고 되어 있고요. 의댕본부, 질병통제본부, 어려움 이상 나이에서 요새 임무 완료가 있네요. 이외에도 백악관, 서부다운타운, 컨스티튜션 홀 활동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주간전설은 국회의사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PVP는 분쟁이 되겠네요. 분쟁, 관심 없으신 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나름 괜찮습니다. PVP도 나름 해보는 맛이 있어요. 자, 이번 주 주간 친입입니다. 이번 주 주간 친입은 질병통제본부, 캠프와이트호크, 그리고 제퍼슨 무역센터였네요. 제퍼슨 무역센터가 지금 친입 상태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친입 상태입니다. 제퍼슨 무역센터까지. 그리고 주간 요새로는 매니국립동물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즌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시즌 이벤트는 크로스로드 의류 이벤트가 새롭게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리그 2주차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리그는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죠. 역시나 미션 빠르게 플레이해 주시면 되고요. 자, 크로스로드 의류 이벤트 보도록 하죠. 의류 상자는 이벤트 의류 상자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총 26개의 의류 상자를 여실 수 있습니다. 의류상자 같은 경우는 4레벨당 1개의 의류상자 열쇠를 주기 때문에 26 곱하기 4 하시면은 104레벨을 올리시면은 전체 모든 상자를 여실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의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의류팀에 들어가셔서 의상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크로스로드라는 그 카테고리로 의상이 총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가지가 나와 있고요. 하나씩 미리 보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의상은 마이라 요원 의상이네요. 마이라 요원.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라색 상의가 굉장히 이펙트가 있군요. 왜 보라색 상의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재 요렇게 생겼고요. 두 번에는 콜린 요원 의상이네요. 콜린 요원 의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빨간색 바지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가슴팍에 의무병인가 봐요. 메딕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의상 모습이고요. 다음은 브렌다 요원 의상이네요. 나름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브렌다 요원 의상은 가슴팍에는 탄창 하나, 그 다음 주머니, 방탄팩에 이렇게 됐고요. 나름 의상이 좀 깔끔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레오 요원 의상이고요. 레오 요원 의상은 체크 난방이 두드러지는 그런 의상입니다. 그리고 조끼가 은근히 멋있네요. 조끼가 은근히 멋있습니다. 상의에 뭐라고 적혔지? Everyday Civilian, 시민? 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 보상으로 로안 반다나 모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것들을 이제 완료를 하면은 또 완성 보상을 주걸 수도 있거든요. 요 로안 반다나 모자가 어떤 모자인지, 여기 크로스로드 요 친구가 쓰고 있는 반다나죠. 근데 여기 롱코트가 안 보이거든요. 롱코트도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기 의류상자에서 내용물을 보도록 하죠. 아, 내용물 중에 있네요. 내용물 중에 요 롱코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롱코트가 그렇게 썩 예뻐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은근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기간은 2주와 6일, 약 3주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3주 동안 100레벨, 104레벨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빡빡할 수도 있고 널널할 수도 있고요. 이건 좀 플레이하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요 3주 기간 동안 넉넉히 플레이 하셔가지고 꼭 의상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악관 상점입니다. 백악관 상점에서 목수 판매하고 있네요. 완벽한 폭탄광이라는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목수, 역시나 구매 기부하셔서 숙달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클랜 상점입니다. 클랜 상점에서는 지정타자 판매하고 있네요. 완벽한 혁신이 달려있는 저격총입니다. 역시나 구매하고 기부하셔가지고 숙달용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타격대 권총집도 판매하고 있네요. 치명타격력이 달려있어가지고 또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그 716 소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소총이더라고요. 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집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총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또 괜찮은 소총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네요. 곤란 백팩이 지금 상태에선 저항이 붙어 나왔네요. 이거 특수효과만 아드랄린 촉진이나 뭐 다른 걸로 바꾸셔가지고 방제 탱커, 방어 도제생을 올린 탱커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운트다운 상점입니다. 카운트다운에서는 모잠비크 스페셜, 굳은 악수,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세 가지 네임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구매 기부하셔가지고 숙달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극장 상점입니다. 극장 상점에서 여우의 기도 판매하고 있네요. 여우의 기도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헤드샷 데미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피드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헤드샷 데미지가 붙어 있는 여우의 기도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그 716도 판매하고 있네요. 백악관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아직 노쇠가 없으신 분들, 노쇠가 라이브러리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셔가지고 노쇠 라이브러리 등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왔네요. 그리고 정예대상 방어도 11% 판매하고 있네요. 현재 12%, 13%도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구매하셔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극장 상점입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캠퍼스 상점입니다. 캠퍼스에서는 펀치 드렁크 판매하고 있고요. 혹시나 숙달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피드런용 권총 빌드로 펀치 드렁크 또 많이 사용하니까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따로 보이는 건 없고요. 자, 다음은 캐슬 상점입니다. 캐슬 상점에서 용광로 판매하고 있네요. 역시나 숙달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모델 700이 비염패상 데미지로 나왔습니다. 특수효과로 단호함 바꿔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쥐알고 있고, 알프스 마스크 있고요. 더글라스 아딩도 있습니다. 뭐 특별하진 않군요. 자, 다음은 동부다크존입니다. 동부다크존에서는 미세침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 숙달용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남부다크존입니다. 남부다크존에서는 탐탁지 않은 인정, 완벽한 클러치가 달려있는 가방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러치가 그렇게 좋은 특수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건 보이지 않군요. 다음은 서부다크존입니다. 서부다크존에서는 보조 붐스틱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탄총 데미지가 17%라서 기본 산탄총보다 2% 높은, 더 높은 데미지를 갖고 있는 보조 붐스틱입니다. 다만, 속성과 특수효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당 총을 직접, 지금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나중에 또 나온다면, 혹시나 아니면 지금 숙달용으로 필요하시다면, 하나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군요. 다음으로는 뉴욕 마르코 시라쿠사 상점입니다. 여기서 가시나무 판매하고 있네요. 가시나무 아직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하셔서 숙달용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700 카본이 단호함이 붙어 나왔네요. 속성에 적정사거리 대신에 방어도상 데미지나 비염패상 데미지 붙이셔가지고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것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로이 베니테즈 상점입니다. 여기서는 네임드는 판매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판매하지 않고 있고, G28 저격총이 방어투상 데미지로 나왔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외에 특별한 것은 따로 보이지 않네요. 자, 지금 경험치에 대한 게 버그가 있었잖아요. 현재 가장 이제 많이 보였던 게 SSD 증발 부분에서 이전에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약 20만 정도의 경험치밖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부터 다시 70만으로 올랐습니다. 약 1레벨에 해당하는 경험치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도 경험치가 다시 올라왔네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경험치에 대한 거는 픽스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주간 프로젝트도 70만 경험치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1일 프로젝트 때문에 통제 지점 점령을 했거든요. 여기서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했을 때 잠자는 거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그대로 리셋이 되네요. 통제 지점 리셋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요거는 나중에 좀 보시면 또 나중에 패치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소리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무기. 일단 성일모는 아까 소리가 났죠? 성일모는 소리가 났고. 돌쏘개부터 독소리도 나고 비콘도 괜찮고요. 축전기 괜찮고요. 돌쏘개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기단으로 넘어갈게요. 기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역화
오르보로스 죽기 촉새. 그럼 대망의 이제 경기관총이죠? 강철업파 안 나고요. 강철업파 안 납니다. 블루스크린 안 나고요. 역병 안 나고요. 탄재 안 납니다. 경기관총 싹 다 전멸이네요. 경기관총 싹 다 전멸이고 샷건. 샷건은 괜찮네. 일단은 같은 종류는 웬만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소총류 일단 갈게요. 소총류 다이아몬드 백. 다이아몬드 백은 나는데 아까 탐식자가 안 났거든요. 탐식자 안 나요. 자 무자비 무자비는 나는데 뭔가 소리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느낌인 것 같고요. 주치 안 나네요. 소총은 절반 정도 마탱이 같고요. 자 지사수 일단 공포의 측령부터 공포의 측령 나고 사마귀 나고요. 신성제국 신성제국 안 나고 네메시스 안 납니다. 일단은 경기관총은 싹 다 전멸이고요. 경기관총은 전멸입니다. GR9도 안 나고요. 경기관총은 전멸인 것 같고 지금 경기관총류는 거의 다 소리 안 나고요. 소총은 절반 정도 소리가 안 나고요. 지사수도 한 절반 정도 소리가 안 납니다. 요게 지금 사운드 버그가 생겼네요. 심지어 이제 전문화 중에서도 이제 기관 포병 전문화가 소리가 안 난대요. 그러면은 아마 태고공도 소리가 안 날 것 같거든요. 태고공 그 명사수 전문화죠. 얘도 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 쉽습니다. 야 사운드 버그가 생겨버리네. 역시 점검을 하면 또 다른 버그가 생긴다. 근데 전문화는 전문화 탄약 얻으려면은 미션을 해야 돼서 요거는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돌쏘랑 기관단총은 살아있어요. 돌쏘는 버그 없음. 기단도 버그 없음. 샷건도 없어요. 샷건도 버그 없어요. 권총 안 해봤구나. 권총은 살아있네요. 권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권총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총이긴 하는데 제가 지금 모든 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요렇게만 버그가 지금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그인가? 카데미 왼쪽 견착 방패 끼는데 왼쪽 견착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버그네. 방패를 했는데 어떻게 왼쪽 견착이 되지? 야 이런 버그도 다 있네. 자 일단 이것으로 일정하게 알아볼 것은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현재 제작대에 관련한 버그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점 주의해서 플레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한 주간의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